롤체는 유튜브. 자, 차템 곡궁. 자, 신지드 사주시고 팔고 사고 마무리. 자, 일단 이즈리얼 뭐 뽀삐 2성 나오는데 하지 말죠. 저는 재생의 바람 일단 고르고요. 워윅 사주시고, 그렇지. 화밀 사고, 올려주고. 자, 그 다음 팀, 돈. 하하. 아니야, 이건 참아야 돼. 일단 넘겨. 너도 팔아. 칼로는 잠깐 사보자. 혹시 몰라. 졌네? 이러면 일단 칼론 쪽을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일단 올려. 자, 이러면은 칼론 쪽으로 거의 조합이 확정되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대검을 먹습니다. 자, 연미봉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연미복 살짝 섞어. 일단 필요없는 것 좀 팔겠습니다. 자, 팔고 팔고. 일단 요정도? 대검은 무조건 줄거야. 밤의 끝자락 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오케이, 적고. 자, 살만한 거 전혀 없죠. 자, 이런 거 그냥 싹 다 팔아버리고. 아, 그냥 팔게요. 어차피 안 써. 오케이, 일단 살살 졌으니까 너무나 만족. 여기서 이긴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 일단 요거 잡아줘야 되니까 암살자를 빼고 암라인을 넣어줍시다. 자, 그 다음 템 연운. 자, 좋은 템 하나 주세요. 좋은 템 하나. 돈 좋아요. 음전자. 자, 일단 요런 거 되는 거 붙여줄게요. 레벨업 누르고 트위치 견제하면서 올려주고 마무리. 레벨업하고 마무리. 얘만 잡아줄 수 있나? 까비. 자,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보통 여기서 탈론 2성 그리고 뭐 암라인 레오나 불츠 이런 어울리는 거 사면서 맞춰질 때까지 돌려주는 편이에요. 신드라 붙이고 이거 사고 리얼 촥촥 촥 촥. 11호 두 마리 뭔가 사고 싶기도 하고. 이거 탈론이 2성이 돼야 되거든요. 탈론이 2성이 돼야 돼서. 아, 근데 11호 진짜 2성 붙습니다. 쓰고 싶다. 아, 이거 못 참아. 일단 너 팔아봐. 진짜 못 참아요. 2성 붙으면 그냥 쓸 거예요. 진짜 별로다. 와, 잠깐만요. 어떻게 이렇게 떠? 탈론만 요거 받기도 조금 싫은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이자. 조용해 떠라 달덩이를. 당신을 보호하겠다. 살아남은 근데 이 판에 AD가 없어요. 거의 한 명,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상대방 봤는데 AD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분 이걸 보세요. 나트카이신. 이분 니꺼 오시면 나트카이신 그리고 특카신을 하고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아, 나 정손 먹을라 했는데 없네. 에코이성 만들죠. 정손 만들어졌으면 그냥 정손에 예, 밤끝 줬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밤끝을 줄까? 밤끝도 좋은데. 500 견제? 이거 그냥 줘볼게요. 밤의 끝자락. 자, 던져주고 이겨줘. 그렇지. 신드라 불츠. 그냥 불츠 양옆으로 쓰죠. 여기에 피읍템 하나 있으면 괜찮겠는데요, 그죠? 던져주면 끝. 레오나 2성 좋아. 지팡이 지팡이. 프리는 발아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올해, 아, 6레 50 킴리 롤 해주시면서 탈론 삼성 봐주시면 됩니다. 제발 나와줘. 한 마리만. 촥. 에코 삼성도 같이 봐주면 좋겠죠? 그리고 모렐로 하나 주고, 요거는 총검이나 정손을 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얘 얼심이 그래도 좋으니까 일단 연우 넣어주고 구물상 활성화 시켜주고 마무리. 오 이거 밤끝 은근히 좋죠. 괜찮다 밤끝. 자 불츠, 어 불츠 삼성각 나오겠다 그죠? 자 리롤 레오나 삼성도 봐주면 좋아요. 리롤 여기까지. 자 탈론 배치는 상대방으로 파고드는 게 좋아요. 좀 초중반 정도에는 박스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오른쪽 느낌이 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으로 뛰게 되면 이제 상대방 딜러는 숨도 못 쉬게 됩니다. 끌려간 애가 고정피해 받고 죽고 남은 딜러가 혼자 맞는 거죠. 어때요? 너무 좋죠. 그리고 모렐로도 있기 때문에 워익이 카운터가 살짝 될 수 있다는 점. 자 신드라 리롤 휘치 일단사 리롤 리롤 오호와 역하지 않는. 오른쪽 그대로 갈게요. 왜냐면 왼쪽은 너무 박스가 견고해. 진짜 지금 여기 말고 여기 두 분은 박스가 너무 견고하죠. 너무 견고할 때는 조금 피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박스가 견고하지 않은 곳으로 뛰는 게 조금 더 안전빵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 얘 때리고 자 밤끝 한번 빡 뺐고 모렐로 이쁘게 촥 묻혀주면서 공속 버프 받아주고 탱커들이 고정피해라서 살살 녹죠. 그러면은 게임이 이미 끝. 네 차이를 안씁니다. 박자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는 피읍템을 주고 싶어서 총검 탈론을 하고 싶긴 했어요. 진짜 진지하게 그냥 구인수로 가자. 진짜 느낌 왔어요. 이 판 구인수 좋아. 막템을 그러면은 약간 그거 주면 좋겠는데 그 피읍하는 거 선축. 자 진짜 구인수 줄게요. 리롤 휘치 팔아 리롤 아하우 리롤 탈론 리롤 마지막. 지금 이코덱이 겹쳐가지고 그래도 잘 떠주는 게 맞긴 해요. 자 이번 상대 과연 구인수가 해줄 수 있을지 보여줘. 아 좀만 더 빨리. 아니 그만 맞아 제발. 훅 여기에 피읍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읍 아 진짜 여기서 먹어야 돼. 피읍 천상의 축복 나와주세요 제발. 천상의 축복. 아 그렇지 그냥 먹을게요. 리롤 그렇지 불주 삼성. 와우 이러면은 그냥 탈론 두 마리 올려보고. 자 리롤 촥. 오호 자, 탈론 세 마리 남았습니다. 왜 탈론만 안 뜨지? 자, 상대방 또 배치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여기 배치. 아 너무 박스가 견고하다 그죠? 요거 괜히 주변으로 떴다가 너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구인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스택을 쌓고 죽인다는 마인드로 갈게요. 오케이? 전략적으로 갑시다. 전략적으로 여긴 좀 약해 보여 그죠? 너 약하다. 자 이번 상대 왼쪽 배치 좀 박스가 견고하신 분이죠. 여기서부터 구인수 스택 촥촥 쌓으면서. 어? 루시안 잘 물었는데? 죽이고 이겼다. 자 스택 쌓이죠. 상대 CC기 없습니다. 천축으로 피읍 해주면서 촥촥촥촥촥촥 밤끝으로 한번 재살아나고. 나이스. 자 여기서 리롤 한번 촥. 그 다음 턴에 자 장갑 연운 그 다음 템 벨트 허락 요거 사고 암살자도 하나 사놔 주셔야 돼요. 자 에코 제발 이거 싹 다 돌리겠습니다. 한 마리 남았죠? 나와. 어? 나와. 카직스. 나와.
나와. 레벨업 해주시고 바로 삼살 해주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서풍 하나 더 주고 정송 카직사 하나 주죠. 날뛰어봐 얘들아. 이제부터 삼성 그냥 자연빵으로 싹 다 뽑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레오나 삼성 자연빵, 에코 삼성 자연빵. 근데 특화이신이 있죠. 그래서 에코가 좀 많이 빠졌을 텐데 이러면 에코는 포기해줄 줄도 알아야 되긴 해요. 근데 아직 포기는 안 해요. 자, 레오나 삼성 코앞. 근데 서풍불츠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얘도 올리고 싶긴 한데 박스 조금이라도 깨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보통 3,4열에 많이 나요. 그리고 얘네보다는 얘가 먼저 물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보통 여기 3열 선호합니다. 그리고 불츠랑 탈론 배치는 서로 대각선 배치가 좋아요. 탈론이 왼쪽으로 뛰면 불츠는 오른쪽. 그래서 왼쪽을 끌어오면서 탈론이 왼쪽 잘 정리해줄 수 있고 탈론이 오른쪽이면 불츠는 왼쪽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도 삼성 너무 잘 찍었는데? 부인수. 아. 지금 암살자가 두 명이라 박스를 좀 많이 쳤거든요. 봐봐 지금 다 박스 쳤어. 이러면은 뚫기가 좀 빡셉니다. 심지어 허수아비로 박스 친다? 더 힘들어. 자 이번 상대 사비전 삼상발총 날껴봐 탈로나. 탱커도 금방 녹이거든요. 고정피해라서 촥촥촥 선축피읍 촥촥촥. 이거는 레오나 탱템이나 거결 같은 거 줘도 되고 레오나 아니면 카직스 딜템 아니면 쇼진 같은 거 이 친구. 그래도 신드라도 삼성이니까 쇼진 신드라 주죠. 삼성작 값을 해주겠죠. 아오 레오나 삼성 이러면 그 다음엔 또 레오나 탱템 같은 거 모아오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레벨업이 되면은 그냥 레벨업해서 그냥 그나마 시너지 추가될 수 있는 거 학자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아 배치가 좀 느리다. 이번 상대는 6비전 꼴찌분이신데 빅크루가 2성이에요. 너무 세 보이는데? 그래도 밤끝이라 원콤은 안 나요? 한번 뺏고 빨리 원콤만 나지마 제발. 피하고 나이스. 살짝 무빙해서 피했죠? 나이스. 자 살만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가 26이라서 9렙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8레벨 때 그냥 뭐 시너지 하나 넣고 돈이 되면은 9렙 가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포기하고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에 뭔가 오른쪽이야. 자, 오른쪽 만났죠. 자 이번 상대 워빅덱 빨리 더 빠르게 피읍 해줘야 돼. 피읍. 아 이거는 오히려 서풍인 게 조금 안 좋긴 했죠. 핀이 띄워져서 빨리 못 녹였으니까. 어? 싫고? 뭔가 느낌 있는데? 뭔가 얘가 변신해가지고 팍팍팍팍팍팍 해줄 것 같은 느낌. 자 요거 팔아주시고 자 9원 레오나 좋다. 자, 이번 상대 잠깐만 누구야 오드렌변이 토가스 삼성 벨트 하나. 근데 녹일 것 같은데요? 아 실코 버려야겠다. 아 실코야 이 실코 자식아. 이기긴 했거든요? 실코 버려야겠어요 이거. 좋아서 쓸라 했는데 레오나를 죽여버리네. 풀피 레오나를. 이거 실코가 자꾸 사람 죽이니까 일단 브라움. 석유기가 어디였지? 자, 이번 상대 나트카이신. 오? 미드 내려오자마자 때려주면 개꿀인데? 죽였다. 세게 보내겠는데요 잘하면? 제발 아래 애들아 죽지마. 원콤으로 보내자. 원콤 3일 탱커 탈론에 잘 잡죠? 평타 그렇지.
보내. 자, 징크스를 섞어도 되고. 왜? 기분 나빠? 자, 이번 상대 루시안데 합의전 3상발 일단 띄웠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탈론이 때려주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주신다면 어디가 팍팍팍 때려. 그렇지, 때리기만 하면 죽을걸요 거의. 힙 없으면. 나이스. 자, 요거는 삼성 주겠습니다. 강해져라.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사귀기를 카직스가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힘부터 녹여버려. 그냥 힘 녹였고 레오나가 막고 있고 버텨야 돼요 탈론. 이러면은 신드라가 해줘야 돼요. 대천사 쇼진 신드라라 가능할 수도. 이겼다 이거. 알려줘. 날려버렸. 아 졌다. 너무 센데 워익? 근데 원래 탈론이 워익 잡기 좀 빡세긴 해요. 이거 차라리 워익 끌지 말, 아니 워익 띄우지 말고 레오나한테 빨리 붙게 할게요. 차라리 자크 같은 거 띄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크. 자크를 띄워야 CC기가 잘 안 걸려. 자, 이번 상대 사도전자. 워익부터 때렸죠. 나이스. 이거 이겼다. 질 수도 있고. 아 CC기. 할로나 뭐해 왜 이렇게 돌아. 가만히 있어. 그래도 레오나부터 때려가지고 잘 버티고 있죠. 탈론은 타겟팅 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오나가 먼저 맞아줘야 돼요. 싸움 구도는 요게 좋습니다. 나이스. 암살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메인 탱커가 이렇게, 아, 상대 메인 딜러가 뒤쪽에 근접들이 많으면은 완전 1렬로 땡겨야 돼요 탱커를. 그래야 얘가 먼저 타겟팅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일단 뭐라도 들어가. 전장으로. 카직스. 어 큰일 났다. 암끝이라 좋았다. 빨리 피읍해줘야 돼 얘들아. 와 잘 싸웠다. 배치가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잘 싸웠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어 보내버렸네? 지금 상대방 삼성 진짜 잘 찍었어요. 3코, 아니 3코 삼성 2개, 2코 삼성 2개. 그걸 탈론으로 이겨냅니다. 탈론 덱은 요렇게.